인간이 뱀에 먹히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보아뱀에게 먹히기 위해 열대우림에서 단소 아저씨를 초빙해봅니다. 단소 소리를 들려주어 입맛을 돋게 하네 먹혀볼 거사를 준비합니다. 둘째, 바로 먹히진 않고 엄청난 수축이 시작됩니다. 보아뱀은 살아있는 먹이를 먹으면 오히려 위험하게 진식을 시켜 먹이를 죽인 뒤 잡아먹습니다. 일반 인간이었다면 이때부터 혈액순환이 차단되고 온뼈가 부스러지기 시작합니다. 역시 자생 슈트 덕에 살아남는 코리아맨입니다. 셋째, 입에 도착합니다. 입에서 엄청난 양의 타액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씹을 수 없기에 삼키기 위한 일종의 윤활 과정이며 인간이 익사할 정도의 양이 배출됩니다. 또한 지속적인 수축과 이완이 느껴지고 먹이를 아래로 천천히 내려보냅니다. 넷째, 위장에 도착합니다. 찝찝하고 고약한 냄새가 가득합니다. 이때 인간을 녹일 정도의 산성과 효소가 분비되며 천천히 먹이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뱀은 소화시키는데 몇 주가 소요되기에 공포와 영양분 부족으로 누군가가 탈출을 도와주지 않는 이상 결국 인간은 임종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 인도의 한 여성이 뱀에 삼켜져 숨진 채 발견되기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역시 뱀은 줄어서 먹으면서 동물원에서 보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식은 역시 코리아 지식코리아였습니다.